나중에는 한 개씩 받았어요? 네. 뒤에 봐보세요.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동그리노. 왜 동그리노라고 숫자가 적어져 있어요? 맞아요. 동남초 아두이노라 해서 1번 가지고 있는 어린이. 맞아요. 자, 번호랑 이 줄하고 잘 매칭이 돼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봅시다. 쌤은 3번을 갖고 있네요. 자, 여기 잘 보면은 아두이노 앞에 봐보세요. 이걸 아두이노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이 있을까? 몰라요. 모르죠? 만쌤도 잘 몰라요. 같이 배워봅시다. 같이요? 자, 여기 안에 잘 봐보세요. 이것저것 뭐 전자부품이 있죠? 네. 버튼도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 봐보세요. 뒤에 기판. 자, 이름 적어진 거. 여기 기판에 뾰족뾰족 나와있는 거 있죠? 네. 손으로 눌러보세요. 따끔따끔해요? 안 해요? 맞아요. 이걸로 친구랑 장난하면 많이 아파요. 장난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줄 보세요, 줄. 줄 끝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프린터. 큰 거고, 네모나게 넓은 거고. 또 하나는 USB.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두이노랑 이 줄이랑 연결할 때는 어떻게 연결할까요? 연결해 보세요. 봉두이노랑 연결해 보세요. 연결했어요? 연결했어요? 연결이 잘 됐어요? 연결해요? 연결 잘 됐어요? 선생님 연결해요? 아직 연결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이제 아두이노랑 컴퓨터랑 같이 붙여가지고 인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끼면 안 돼요? 왜 끼면 안 되냐면 먼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끼워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먼저 끼잖아. 그러면 컴퓨터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얘를 다른 애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먼저 컴퓨터한테 야, 요 아두이노 넣을 거니까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먼저 갖고 기다리고 있어. 그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해놔야 돼요. 아니요, 갖고 다니는 거 아니고 빌렸다가 다시 또 할 때 받아줄 거예요. 자, 먼저 엔트리 모았나요? 네. 엔트리 만들기 가보세요. 이건 파이어폭스로 가야죠. 우리 아들은 컴퓨터가 느리니까 파이어폭스로 가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프로그램과 다른 말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을 하드웨어라고 해요. 엔트리 만들기 보면 아래 하드웨어 있죠? 네. 맞나요? 네. 못 본 어린이? 여기 안 나와. 맞아, 봤어요, 지금. 진짜 안 나와, 진짜. 우리 어린이는 천천히 하면 돼요. 됐다. 자, 하드웨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 다운로드 있죠? 하드웨어에서 연결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드웨어에서 연결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누르면 다운받습니다라는 게 나오죠. 천천히 기다리세요. 자, 여러 화면이 나왔나요? 천천히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 파일을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합니다. 선생님 저 말할 게 있어요. 저 안 돼요. 아두이노가 안 보여요. 저 하드웨어가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드웨어 자, 이쪽에 파이어폭스를 보면 이쪽에 몇 분 남았다라고 나왔나요?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서 연결 프로그램 다운로드 눌러요. 여기서 이런 화면 나왔어요? 네. 선생님 눌러주세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돼요. 파일 저장 누르세요. 로그인
친구 이쪽으로 와서 하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하세요. 여기 앞에 와도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빨간색? 빨간색을 누르라는 말이에요. 마우스. 빨간색. 저 빨간색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지. 확인. 앞에 보면서 하세요.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저장을 하고 있어요. 파일 저장을 하고 확인해요? 어? 자, 앞에 TV 보세요. TV. 어떻게 돼 있어요? 파일 저장. 파일 저장하고 확인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됐어요? 어. 여기는 왜 계속 안 켜지지? 아, 이거 지압하니까. 아빠, 처음에. 사실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다 되고예요. 다시 봐보자. 이거 새로 다른 거 봐. 다 했는데.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도 어떻게 해요? 확인 눌렀어요? 네. 자, 확인 누르면 이게 저장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기 파이어폭스를 보면 여기 화살표 있어요. 여기 오른쪽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아니. 화살표 보이나요? 네. 그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엔트리. 요, 요게 뜨죠? 엔트리 0.6. 이게 뜨죠? 자, 이걸 눌러보세요. 선생님,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 나온 거 두 번 받은 거예요. 아무 거 한 개라도 눌러보세요. 어디를 누르냐면, 이 부분, 폴더처럼 생긴 이 부분을 눌러요. 여기 보면은 폴더처럼 생긴 이 부분을 눌러요. 10개 할게요. 만세미 이렇게 가르치는 레이더 포인트가 필요하겠구나. 레이더 포인트가 필요하겠구나. 아, 이제 너? 이렇게 만세미 포인트가 떴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폴더를 누르면 폴더를 누르면 자, 이런 파일이 있죠. 집으로 돼 있죠. 집으로 안 된 일은 어린이. 아예 안 됐습니다. 어. 압축이 안 된 어린이. 집으로 안 됐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어? 어? 근데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세요? 이 폴더의 풀기를 누르면 돼요. 엔트리 0.1의 풀기. 압축 풀기라고 돼 있는 어린이는 압축을 풀면 돼요. 풀었어요. 네. 눌러요. 네, 근데 눌러도 압축을 풀어서 다음 폴더에 주장하면 뭐. 압축을 푸세요. 압축을 푸세요. 만세미 돌아다니면서 볼게요. 어, 압축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압축 풀세요. 지금 압축 풀게 하세요. 압축 풀기를 누르세요. 오늘 목표는 이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깜빡깜빡 하는 것까지만 해보자. 느리니까 항상 창은 한 개만 띄우세요. 근데 그게 X에 달라요.
있어요. 아니, 아니, 그렇지, 여기 아니, 선생님 자리 옮겨도 되죠? 옮겨도 돼요. 옮겨도 되니까 이쪽. 선생님 앞. 느리다 하는 어린이. 친구야, 이쪽에 나와서 여기 가졌다. 친구 말하고 어쩌기. 윤동이? 어.
얘를 이렇게 했. 20분.
여기 나왔죠? 지금 친구는 왜 이렇게 되죠? 네, 기다려보고. 자, 일단 되는 어린이부터 다시 또 합시다. 백성들이 보여주세요. 아두이노 눌렀어요? 아두이노 누르면 이제 펌웨어 설치하고 하죠? 네. 드라이버는 설치가 됐어요. 드라이버는 설치가 됐는데 혹시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봅시다. 드라이버 설치. 자, 드라이버 설치부터 누르세요. 아, 드디어. 다음에 장치 드라이버 설치 시작. 시작 누르고 들어가면 설치하시겠습니까?라고 설치해요. 시작 설치 누릅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이따 5학년들이 도와줘 할 거예요. 얘 누르세요. 얘. 선생님, 나 왜 책이 나왔어? 나 이거 좀 나오죠. 얘 누르세요. 얘 나비가 돼요. 끝났어. 마치나요? 선생님! 마치. 와, 여기 설치 왜 이렇게 빨라? 그 다음에 펌웨어도 설치하세요. 여기 연결이 안 되네. 너 기다려야 돼요. 이게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없는데? 없는데.
가보자, 가보자.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하죠. 이제 연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윤동아, 윤동아, 윤동아. 나 거기 화면 있잖아. 저기서 김치하고 있어. 선생님, 저 이상이 연결됐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빵빵빵 안 돼? 어렵겠죠. 그래서 열심히 잘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